네, 올해부터 희망중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까?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충북 대표적 혁신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보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선 어떤 행복공간이 필요할까? 다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예술센터 등 학생들이 직접 토론을 거쳐 제안하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하고 홍보할지 설명합니다. 학생들과 외국인 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공간이 없고 외국인 분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더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담은 사회과목과 기술가정과목이 융합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세종시에서 전학 온 1일 학생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종 사이트에 SNS 방식으로 홍보하고 모든 시험이 100% 서술형,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이 혁신학교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시험 부담 없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발표 능력도 신장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 해결력,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의사소통 능력 등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접 토의해보니까 더 많은 의견도 낼 수 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과 훨씬 더 소통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도적 학습, 진로 탐색과 체험 학습 등 다양한 자유학년 활동에 학부모들 기대도 높지만 잘 운영될까 하는 걱정도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그걸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외부 강사도 불러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강사 섭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예전과 달리 이런 수업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 부럽다며 자유학년제 실시 취지에 맞도록 지원책을 강화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제 시도교육청이 그런 지역과 협력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현재 충북 127개 중학교 가운데 19% 정도에 해당하는 24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